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해요? 환경.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 내면의 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알고 보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는 거다. 영적 에너지를. 그래서 성령이냐, 악령이냐, 정신이냐, 무슨 신이냐, 잡신이냐. 자, 그거를. 그래서 왜 우리의 선택이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 를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유전자가 여기 있으면 결국은 유전자는 전자파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왜? 유전자도 물질이기 때문이다. 모든 물질은 전자파, 전기라는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전자파는 전자파인데 무슨 전자파?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에는 파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뇌파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뇌파는 뇌에서 발생한다. 뇌 어떤 뜻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뇌파가 발생한다. 이쪽에 진, 선, 미, 사랑의 뜻이 들어가면 이 뇌파는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된다. 근데 이 진, 선, 미의 반대는 진실의 반대는 거짓. 누가 나를 속였다, 사기쳤다. 선의 반대는 악이다, 악을 행했다. 정말 더럽고 아니꼬운 짓을 했다. 그 다음에 사랑 반대는 분노와 증오를 내가 선택을 하면 나의 뇌파는 무슨 파가 된다? 베타파 또는 감마파가 된다. 그래서 알파파가 들어가면, 유전자로 들어가면 내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평화롭구나, 정말 이것이 진실이구나. 그럴 때 알파파가 돼서 이 알파파라는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미치면 이 유전자는 다시 켜지고 회복되게 된다. 그 반대로 이러한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결국은 베타파, 감마파가 되고 유전자는 꺼져버리게 된다. 이 진선미,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이 진선미, 이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받는 것이다. 또는 생기를 받는 것이다. 생명, 생기.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 오면 생기를 어떻게 막아서 유전자를 꺼서 결국은 그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에너지 힘, 사랑 속에 있는 힘, 그 뜻 속에 있는 힘,
그 모든 에너지, 힘은 에너지니까 그런 에너지는 결국 유전자 차원에서는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생명파라고도 옛날에 불렀습니다. 생명파.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오는 영적 에너지. 자, 이게 다 영적 에너지다. 이 영적 에너지, 반대편에서 오는 영적 에너지는 결국은 사망을 초래해서 이거를 사망파라고도 불렀다. 자,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의 원칙을 발견했다. 무슨 원칙?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변화시킨다. 에너지 세계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파도 더 강력한 전파를 쏘면 약한 전파는 방해를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하는데 이 영적 에너지는 아무리 약해도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또는 중력 이런 또는 원자력 이런 것을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영적 에너지가 아닌 무슨 에너지? 예, 네, 물리적 에너지. 예.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 가지고 예,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 본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뭐가 주인이에요? 영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 상태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질병이 생긴 것도 이 악령의 이 잡신들의 장난으로 아주 우리를 아주 화내게 하고 그 철저히 잡신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무엇으로 알아요? 밥으로 압니다. 어수룩하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돌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해서 신뢰를 쌓고 그렇죠. 이렇게 잘 해가지고 나의 그 신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 네, 그 다음에 탁 배신하고 결국은 배신하고 내 돈을 떼먹는다든가 이제 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어수룩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 다 상당히 모범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기꾼들한테는 모범생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밥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리는 사람들의 그 성격적 유형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공통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책임감이 강해요.
네,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가 맡은 책임이 있으면 그건 완수를 해내야 내가 편해.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책임진다고 해놓고 안 줘. 그 책임 안 지고도 얼마든지 뭐야 편해 이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완벽주의야. 한번 했다 하면 뭐예요? 완벽하게 해내야만 내가 마음에 차. 그렇죠. 그러므로 그 결과 우리 같은 어수룩한 사람들 뭐가 강한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강해요. 왜? 사회 생활을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일을 맡은 일도 처리하지 않고 책임감도 없고,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상당히 우수한 사람으로, 모범생으로 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주위에서 또 뭐라 그래요? 아, 착하다. 모범생이다. 그러면 내가 자꾸 뭐가 올라가? 자존감이. 자존심이 막 올라가. 나중에 그래서 자존심이 자꾸 올라가면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암 환자들의 그 유형은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부담감을 너무 가져. 근데 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남한테 피해 주면서 살아.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봐도,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댕긴다. 그러면, 교회 댕겨보면 알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란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런데, 저것들은 암도 안 걸리고, 나만, 암에 걸리면 막 하나님 미워져. 그렇죠. 아시겠죠? 왜 벌을 주시려면 저런 것들을 벌을 줘야지. 와, 나한테 암을 주셔가지고. 자꾸 그래가지고 암이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암을 왜 하나님이 주시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면 맨날 뭐 하나님이 뭐 주셨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은 모범생들, 어수룩한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고, 남의 이렇게 피해를 주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누가 싫어해요? 악령들이, 잡신들이 싫어해. 잡신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꾸 뭐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혼란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게 해서 싸움 붙이고, 결국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 병들어서 다 서로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영들, 그런 영들을 악령, 잡신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리들의 유전자는 영적으로 지배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탁 내야 돼. 그러므로 우리 몸은 유전자 자체도
DNA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에 불과하고 우리 몸도 화학 물질로 구성된 물질적인 존재이지만 그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영적 에너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로 구성된 물질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선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은 내 몸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영이다. 무슨 영을 선택해야 된다? 성령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진리를 터득해야 돼요. 내 몸의 주인은 뭐예요? 내 마음과 내 몸의 주인이 난 것처럼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 보면 아 이거 의사라는 인간들은 우리를 고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한 인간이란 것은 다른 인간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나라는 인간을 만드신 영적인 하나님, 그렇죠? 정말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의 하나님의 그 관리하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유전자가 작동을 가장 잘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때,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때, 생기게 된 이 질병, 그 변질된 유전자가 이제는 정말 주인을 만났을 때,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지. 창조. 그래서 창조주. 나를 사랑, 창조주가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를 만들어낼 때, 뭐 하려고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써먹으려고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뭐요? 부려먹으려고 창조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뭘까? 그런 거를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나. 왜 나를 창조했어? 여러분,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배우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배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딱 보고, 상구의 자식은 상당히 잘 섬긴다. 얘는 천국에 보내도 되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 왜? 그것은 누구식이니까. 우리식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건적이라고. 얘는, 나를 잘 섬기는구나. 그러면 얘는 쓸만하다. 그럼 천국에 보내자. 그게 우리식이야. 우리의 모든 사회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하는 그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불러요? 위선적 삶.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위선자들 돼버려.
사실 속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간단해요. 겉과 속이 다를 때 스트레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겉도 악하고 속도 악하든지 그러면 소위 우리가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거라는 걸 전혀 뭐요 안 받아요. 어떤 사람들 조폭 겉도 악하고 뭐요 속도 악하다고 그러고 그러나 겉으로는 선한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 그러니까 착한 며느리들 그렇죠. 겉으로는 시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어. 그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참 혹시 여러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예수라는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 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우리를 섬기러 왔다. 세상에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와 우리하고 생각이 뭐예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이렇게 될 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네. 이 감사를 느끼면서 생기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 이거는 놀랍구나. 그래서 사실 이런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이 이제 2부 세미나에서 쭉 공부를 해보면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놀랍게 읽을 줄은 몰라.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뭐를 읽었는지 몰라. 그리고 외운대요. 외우면 뭐 해? 뜻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 잘 씹어 먹어요. 집어서 맛을 보면 진실한 맛도 나고 선한 맛도 나고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아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야,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드디어 물질의 세계로부터 어느 세계로 들어가? 영적 에너지 세계로 들어가. 그게 바로 번데기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그렇게 되는 현상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나의 그 고치 안 번데기의 그 캄캄한 세계에서 와 이 바깥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 마음의 자유와 평화, 네. 이런 것을 여러분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네. 석가모니 선생님은 해탈이라고 그래요. 벗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뉴 스타트는 해탈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러? 섬기려고 하고. 그런데, 아무리 섬기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섬김을 안 받아요. 왜? 뭐라 그러면서 안 받아요? 내가 섬겨야, 드려야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리고 교회 가면 지도자들도 뭐라고 해요? 섬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섬기 예? 섬기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셔서, 오신 것은, 뭐가 되려고 오신 거다? 종이 되려고 오신 거다. 라는 뜻이요. 자,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건데? 네, 어떤 건데? 자, 이제 나옵니다. 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으로서만 그렇게 계속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뭐의 형체를 가져? 아,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종의 형태로 오셨다. 박수! 이렇게 네.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신들이 많습니다. 모든 신들은 성경의 신, 예수라는 신 이외에 모든 다른 신들은 전부 뭐라 그래요? 섬기라 그래. 안 섬기기만 해봐. 혼날 줄 알아. 갖다 바쳐. 안 바칠래? 암 걸려 볼래?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한국은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거꾸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인간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어떻게 낮추시고 예? 다른 신들은 좀 범 가장 많이 갖고 왔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자기 몸까지,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다. 세상에 이런 신은 감동의 신 아닙니까, 여러분? 감동이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 같은 거 하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다 우리가 명상을 해도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텅 빈 명상을 하지 말라. 명상을 할 때 꽉 채우라 이 말이야. 뭘로 채워야 돼? 사랑으로, 진선미로.
그래서 명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텅 비우는 명상을 그걸 주로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마인드는 마음입니다. 마인드레스 마음이 없도록 하라. 레스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명상을 하라는 것은 예. 네. 그래서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스님들이 뭐를 대하고 앉아? 벽을 대하고. 면벽 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명상은 마인드풀입니다. 마인드, 마음을 채워라. 무엇으로 채워? 생명으로. 진성미로. 예.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봤으면 읽어가지고 이야 그렇구나. 이러고 명상을 하면 내가 성경을 딱 펴서 읽었던 순간보다 더 그냥 풍성하게 뜻이 깨달아져요. 그럼 막 유전자가 막 그러면서 뭐를 해야 돼? 명상하면서 심호흡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심호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한다는 것은 산소 공급을 어떻게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 산소 우리가 평소에 항상 잡념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잡념에 사로잡혀서 막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저게 될까 안 될까 그 잘 돼야 되겠는데 아, 또 저쪽에 저쪽 또 애들 학교에서 막 저거 이게 막 잡탕이야 이제 그게 이제 베타파야 예 네. 그러면 유전자 다 꺼져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야 내가 어떻게 해요? 심호흡이 됩니다. 마음이 막 잡탕 막 왔다 하면 숨을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숨을 안 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스트레스가 걱정거리가 크게 달하면 숨을 안 쉬기는커녕 숨이 막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막히게 살고 있다 그래요? 숨 막히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다 제치고 이 숨에만이라도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악령들이 넣어주는 그 잡신들이 넣어주는 그러한 잡생각 잡념들과를로부터 차단을 하면 그때 베타파든 뇌파가 알파파로 샤 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심호흡에다가 뭐까지 겸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진선미, 그 진리,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까지 다. 내 마음에 이렇게 채우면 그리고 마음을 채우는 것을 마인드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만땅 그러죠. 그게 풀이 만땅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주유소에 가면 뭐라 그래요? 풀 그러면 돼. 그러면 만땅 채우라는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을 만땅으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우면 유전자가 촤, 그, 예, 봄에 싹이 트듯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내가 노력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변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가 되는 것처럼 예, 고치 속에 자기가 나비인 줄도 모르는 번데기가 그 속에서 캄캄한 고치 속에서 나비로 변하고 있다고. 누가 변화시키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날개 유전자를 켜주면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뭐 병아리가 계란알 속에서 지가 병아리 됐어요? 아니잖아. 기본 여건만 딱 38도만 맞춰주면 하나님이 딱 병아리를 만든다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야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아시겠죠? 이러면 저절로 변해.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면 사도행전을 한번 봅시다. 17장.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테네를 갔습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아테네는, 그리스는 막 우상을 믿습니다. 그렇죠? 온갖 신들 다 신교라고 그래. 뭐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뭐 부의 신, 뭐 어쩌 무슨 신, 온갖 신들이 다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만들어. 혹시 빠졌으면 그 신이 열받아가지고, 인간들을 혼낼까봐, 혹시 빠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다 거기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고 잘 봐주세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신을 아는 사도 바울이 바로 참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든 단도,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너희에게 필요한데,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하고 전혀 다른, 너희가 모르는 신을 내가 소개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어떻게 지으신 신인데, 이 신은, 이 창조주인데, 이 신은 천지의 주인이다.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 가면 많은 게, 신들이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다 뭐를 해줘야 되고, 신한테. 집 지어줘야 돼, 신전. 그래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신이라는 것들이 다, 자, 집 지어줘, 자식들아. 그래서 뭔가 신전이 곳곳에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모르는 신, 내가 잘 아는 신은 어떤 신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만드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너희들처럼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계시겠냐? 아니다.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 신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신은 너희들이 맨날 섬겨드려야지.
내가 알고 있는, 너희들 지금 모르는 신, 내가 소개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 그 신은 만민에게. 아, 저는 이 만민에게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 기독교인에게만. 그게 아니에요. 만민이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과? 생기와 호흡, 생명과 호흡, 생깁니다. 만물을 친히, 어떻게? 주시는 자이다. 너희들이 갖다 바칠 거 없다. 모든 것을, 무엇까지도 생기까지도 주신다. 아, 달라요, 안 달라요? 확 다르죠? 확. 응? 그래서, 여러분, 이야,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섬김 노이로제에 빠져있어. 그렇죠? 내가 과연 천국 갈 자격이 있을 만큼 잘 섬기고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섬길게. 내가 네 병 고칠 수 있어. 근데, 몰라. 내가 좀 잘못 섬겨가지고 이렇게 암 걸리게 하셨구나. 그럼 지금보다는 어떻게? 더 잘 섬겨야지. 그래가지고 암 걸려자 말자 교회 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네. 이때까지 교인은 교인인데 교 맨날 빼먹다가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자식 암 걸려라. 혼 좀 놔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지금부터는 열심히 댕길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하나님 알고 좀 알아야 되겠어 말아야 돼. 예.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 하는 집은 뭐가 하나님이 집이에요? 예. 집을 신전 또는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야 될 집인데, 너희는 엉뚱한, 뭐요? 잡신과 살고 있다. 내가 너희 집, 너희라는 집주인이야. 나를 들여와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유전자 다 섬기고, 지금 그 잡신놈들이 만들어놓은 병, 유전자 변질시키는 거, 내가, 나를 들여다보내면 내가 너희를 잘 섬겨가지고, 어떻게? 다 회복시킬 거야. 부디 나를 받아줘.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고 계신다, 이거지. 그걸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거, 뻥이네? 뻥이에요. 진짜로 뻥이야. 예. 네. 네. 잘 섬겨보려고 애쓴 거. 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테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고, 예, 천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은 점점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위선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 우리의 유전자가 변하는 방향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야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 올바른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
나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 나를 섬기고 싶어 하는 하나님, 다 여기다 모셔놓으면 이제 그 순간에 내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시편 23편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바로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목자가 양을 섬깁니까? 양이 목자를 섬깁니까? 목자가 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시대 다윗은 이거를 먼저 깨달았대. 그래서, 하나님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번데기를, 고치 안에 있는 번데기를 나비로, 번데기가 모르는 사이에 바꿔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나의 종이구나. 그래서, 왜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양을 쳐봤기 때문이야. 자기가 목자였거든, 다윗이. 네. 여러분, 양이 몇백 마리가 있어도 목자 보고, 목자님 수고하십니다. 물 한 잔 드시죠. 하는 양 한 마리도 없어. 목자가 다 돌봐야 돼. 양이란 것들은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목자가 다 돌봐야 돼. 이 개를 키워보니까요, 이 진돗개들은 참 똑똑하더라고. 그 강아지 때, 한 두 달밖에 안 되는 강아지도 산에 데리고 가면 산 속에 막 돌아댕겨요. 이 애들은 사냥 본능이 남아가지고, 막, 뭐, 부시럭 하면 막 하고 막. 그런데요, 이게 집을 찾아와요. 이야, 그냥. 근데 양들은 집을 못 찾아온다니까. 이 어리버리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양들을 섬겨봤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깨달은 거야. 성경이 있다. 깨닫고 다윗이, 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양이야. 나의 무엇이구나? 목자시구나. 나의 종이구나. 나를 섬기고 있구나. 내가 옛날에 내 양을 섬겼던 것처럼. 와, 그렇다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이제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요? 부족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뭐가 부족해? 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환자가 됐다. 참 병원에서 현대 의학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환자가 됐다 하면 결국은 그 병도 누가 만들어 놓은 병이에요? 악령이 만들어 놓은 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그렇죠? 다시 찾아야 돼.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영의 선택이다. 궁극적으로 영이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한다. 왜 그래요? 유전자라는 것은 결국 누가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만든 글자고. 그리고 유전자는 하나님이 표현한 사랑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변질된 유전자를 본래대로 다시 회복시켜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막 제 속이 다 후려 해요. 네. 어떤 때는요, 부부싸움하고 기분이 막 탁 틀어져가지고 있다가도 이 성경 말씀 탁 꺼내가지고 탁 하고 나면 막 분이 다 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 끝나고 가면 어떡해? 네. 네. 사랑해, 여봉. 그럴 수가 있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제가 또 뭐라고 생각하게? 마누라를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탁, 그 성령이 탁 들어왔을 때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여러분. 지난 저녁 시간에 그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이 놀랍게 나은 사람 얘기를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참 옛날이었어요. 제가 한 39살, 이때 참 옛날이었죠. 이제 그 성당에 댕기시는 참 착한 처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천사 같다라고 불러. 정말 착해. 그래서 성당에서 받은 세례명도 천사야. 그 세례명이 안젤라. 안젤, 천사가 angel 아니까 영어로 하면. 근데 그걸 이제 라틴어로 하면 안젤라예요. 왜 천사예요? 안젤. 모든 교인들이 그 안젤라를 보면 참 감동을 받고, 참 천사 같다. 근데 이제 그, 성당에 아주 그 돈 많고, 집안도 좋고, 그 이제 총각이, 그런 학벌도 좋고, 모든 게 그냥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몸짱, 얼짱에다가 막 돈짱, 가문짱, 모든 것이 짱인 총각이 있는데, 이 총각이 안젤라를 좋아하고, 이 총각도 참 괜찮은 총각인데, 안젤라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인데, 결혼을 못 해요. 왜 결혼을 못 하냐 하면, 그 총각의 어머니, 즉, 안젤라의 시어머니가 될 그 여자가 악명 높기로 온 그 근처 동네에 다 소문이 나 있어. 그래서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젤라 집안에서도 절대 안 돼. 너 그 집에 시집 가면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자꾸 흘러가는 거야. 노총각이 되어가고 있고 노처녀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큰일 났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둘이 다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러다가 안젤라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탁, 여자가 결심을 하면 무섭다고 그랬죠. 그렇죠. 탁, 결심. 결혼할 거야.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 결혼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해야 될 판이야. 그래서 내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그 결심을 이제 안젤라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그 엄마가, 너? 막, 근데 엄마도 이제 심각해. 그렇죠. 딸은 자꾸 노처녀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딸이 탁 결심을, 굳은 결심을 한 그 모습을 보고, 그래, 그러면 잘해봐라. 이제 드디어 허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딱 올리고, 이제 패백을 해야 되는데, 저를 딱,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딱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 버렸어. 여자들 조심하세요. 예. 여자들 입은요,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젤라 엄마가 너무 속이 타고 그래서 이모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모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무한테 네가 저쪽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 근데 이모가 또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또 친구한테 했네. 저도 그런 일을 당해본 일이 있어요. 아시겠죠? 아, 이 시어머니 귀까지 들어간 거야.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야.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가망 없어. 웃기고 있네. 이렇게. 그래도 이제 안젤라는 열심히, 이 시어머니 더 고생시키는 거야. 일부러 더. 네가 감히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응?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돼. 안젤라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안젤라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껏 시어머니를 잘 해드린 거야. 시어머니가 다. 그래서 안젤라가 딱 포기하고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정성껏 모시지를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뭐예요? 또 열받은 거야. 이게 말이야, 건방지게 막 이래가 막 시어머니가 막 분 이제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막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막 쓰러져 버린 거야. 깨나니까 뭐예요? 중풍반신불수야. 그런데 말을 못해. 이 왼쪽 뇌 언어 중추란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이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움직이는 거, 목젖 뭐 이거 다 조화롭게 하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그 신경이 다 파괴가 돼. 그러니 이제 안젤라는 참 너무 착하거든. 어떻게 생각했게요? 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계속 잘 모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더 시어머니한테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풍에 걸려 놓으니까
여러분, 똥오줌도 이제 받아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요즘은 뭐 목욕시켜주러도 오고, 뭐 전문적으로 하는 그 팀이 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목욕시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던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잠도 못 자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루는 안젤라도 막 간밤에 막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를 떠먹이는데 이게 좀 옆으로 흐른 거야.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드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 손을 면을 손꽉 물은 거야. 그, 막, 아재라, 너무너무 아파서, 막, 응급결에, 막, 시어머니 반딱으로 딱! 때리는 거야. 아시겠죠? 예. 저 박수 치는 사람들은 때리고 싶었던 사람. 막, 시어머니도 놀라고. 아재라, 자기가 자신한 놀란 거야. 자, 자기가 포기해가지고 중풍 걸리게 됐고, 또 하나님한테 더 잘 해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는 빰따구까지 때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년을 절대로 용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여러분, 근데 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 같은 여자는 벌 받아야 뭐요? 싸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못된 년은 뭐요? 벌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벌 받아야 돼. 아, 벌 받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맨날 지금 벌 받을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T세포들이 뭐라 그랬겠어? 자꾸 이 벌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관절을 공격하기 시작.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이 관절마다 붓고, 막, 이러니, 그 병 핑계로 이제 간병인이 들어오니까 편하긴 편해요, 안 편해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편하면 또 죄책감이 들어. 그렇죠. 왜? 왜 내가 편하니까 좋잖아. 아이고, 이제 간병인 들어왔으니까 좋다. 그럼 그 좋은 마음이 또 뭐예요? 그 악령이 뭐라 그래요? 이년, 나쁜 년. 그래, 시어머니의 돌보지 않을까 좋다고? 너 아주 나쁜 년이야. 그 양령들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쥐어 짜는 거예요. 이리 꼬집어뜯고 저리 뜯고.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든 세상이야. 그래서 이제 턱 관절염이 걸리니까. 자. 이거 어떻게 돼야 낫는 거예요? 약을 써봐야, 약은 무슨 약밖에 없어? T세포 죽이는 약밖에 없어요. 왜? T세포가 변질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관절 조직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T세포 죽이는 약만, 면역 억제제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T세포는 새로 어떻게? 새로 생겨나고, 그럼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라는 걸 주로 써요. 쓰면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생기고.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돈도 많고 그러니까, 야, 한국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남편이 한 달 휴가를 받고
데려와서 미국에서 최고 병원에 댕기면서 치료받는데 그 뭐 다 똑같은 면역제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큰일이구나 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뉴스타트에 저기 이상구 박사라는 한국 의사가 있는데 그렇게 가보시라. 그래서 왔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벌써 이게 자가 면역병이니까 그리고 그 환자가 너무 너무 착하게 생겼으니까 이 자가 면역병 착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그 좀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시집살이 하고 있냐고 그렇대. 그러면 좀 자세히 얘기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다 순순히 자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견뎌낼 수 있는, 자기도 괴로워 죽겠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병은 자가 면역병이고, 그래서 그 죄책감, 그 다음에 증오심. 증오심이 생길수록 죄책감이 들잖아. 그렇죠. 그리고 벌 받는다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당신 부인의 T세포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가두고 갔어요. 다음 날, 저는 이제 사정을 다 알게 됐어. 근데 이제 환자하고 이제 이 교감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턱 만나가지고, 시집살이 하신다죠? 그랬더니, 네. 시집살이가 상당히 힘드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안 해요? 뭐 힘들어요? 아니 남편분이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아 그 이도 참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저한테 시어머니가 나쁘다 힘든 시어머니다라고 말하기가 뭐예요? 두려운 거야. 그 말 했다가 또 특검을 받을까봐. 그래서, 아니,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 분.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야, 이게 대화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위로도 해주고, 뭐, 이제 얘기를 계속 해나오는데, 딱,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벽에 딱, 부딪히니까 그럼 이 환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딱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대화를 어떻게 끌고 가죠? 그랬더니 탁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감은 성령이 주시는 느낌으로 주는. 그래서, 아, 그렇지, 맞아!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누가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하게 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달라면 빌려주라. 자, 그래 놓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신대. 박수! 이 생각이 딱 나서 이거를 딱 펴서 이거 보십시오.
했더니 간젤라가 탁 보더니 왜 놀랐어요? 안젤라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악한 자는 뭐 한다? 벌 주는 하나님.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막 눈이 이만큼 돼가지고 성경 자기가 뭐 잘못 보는가 싶어가지고 또 자세히 봤다가 제 얼굴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는 거야. 그 스트레스가 쫙 내려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때 유전자들이 쫙 켜지는 거예요. 벌 받았다. 그러면 유전자는 다 꺼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탁, 안젤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또 보여줄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생각이 떠올라. 보니까 마태복음. 자, 예수님이, 예, 이제 맨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자, 곧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이제 곧 십자가에,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 같이 먹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제 가룟 유다 얘기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가 돼요. 그랬더니 열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접니까? 예수님이 대답 이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묻는데, 맨 마지막에 11명이 다 묻고 난 뒤에 예수를 실제로 배신하고 파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선생님, 납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심에 가르쳤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세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모두 다, 12명 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게 뭔데?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해온 언약의 그 피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이것을 제가 요거를 한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잔을 가지사 세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가서되 너희가 다 너희 모두 다 누구까지 포함해서 가룟 유다까지 포함 이거 마시오 다 마시라 다 앉아라 다 박사님,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랬더니 안젤라가 막제 손을 꽉 붙잡더니 막 엉엉 우는 거야. 가룟 유다도 마시라는데. 그렇죠. 안젤라 씨는 어떤 죄책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인데 안젤라 씨 용서 안 하실 리가 없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막 그랬더니 그다음 이제 중풍 걸린 이야기, 뺨 따고 이야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는 만민을 위하여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일지라도 어떻게 애도 인지하자. 새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좋습니다. 네. 유전자 켜졌게 안 켜졌게? 예, 그때부터 이제 다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 내려서 내가 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줄 알았구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아무리 뭐 성당에서 내가 막 천사 같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팍팍팍 켜지니까 쑥쑥쑥쑥쑥 쪼쪼. 이제 T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돼가지고 더 이상 관절을 공격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제 관절 조직이 새로 재생이 되고 관절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휠체어만 타고 다니던 안젤라가 일주일 만에 뭐요? 걷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때 21일 동안 했어요. 3주 동안. 그래서 21일이 지나서 갈 때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걷더니 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젤라가 그때는요, 그 옛날에 그 VHS 그 강의 하나 들으려면 이따만 거 기계도 이만한 거 푹 꽂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강의, 뭐, 40강의, 뭐, 50강의 하려면 이민가방으로 뭐요. 막 한 두 개가 돼. 막, 그거를 막 들고 한국에 온 거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그동안에 이 시어머니는 아주 나쁜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두 나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 안 듣고 막 인상 쓰고 이러면 이 간병인이 막 때리는 거야. 조금 바로 앉으라고 때려.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막 이 시어머니는 막 그동안 막 맨날 맞고 살다가 며느리 생각이 막 꿀뚝같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안젤라가 딱 도착하자마자, 안젤라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어머니, 제가 이제 다 났으니까, 제가 이제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요? 그 며느리의 사랑에, 고맙다.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카세트 그거 틀어주고 막 뉴스타트를 시킨 거지. 건강식도 만들어서 먹이고 강의 듣고 그래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드디어 일어나서 집행일을 짓고 한 7, 8개월 후에 그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참 사이좋은 고부간이 됐답니다. 행복한. 예. 뉴 스타트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래서 안젤라가 하나님을 아차 잘못 알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그런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탁 깨달음으로써 모든 온 집안이, 그래서 실제로 안젤라가 내가 그 집에 시집 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소원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죠?